하셨어, 어느 분이. 한 12시쯤 갔어요. 근데 저쪽에서 도우미 아줌마가 나 벽에 기대고 있는데 이렇게 와요, 나한테. 그러더니 조심스럽게, 저 송경철 씨 아니세요? 네. 그러는 거야? 아, 예. 어머, 그러는 거야. 왜 그러시는데요? 나 당신이 딱 부르는데 귀신 부르는 줄 알았대. 자기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죽었는데. 돌아가신 줄 알고. 그래서 설마 했다는 거야.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군요. 예. 그럼 10년 동안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? 필리핀에 가가지고 물속에서 이제 계속 고기들하고 놀고 신혼부부들 사진 찍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내 우울증이나 뭐나 다 치유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절대 남자라고 이제. 근수가 좀 많이 나가요. 절대. 앞으로 정말 유명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미로운 목소리에 정말 숨겨진 자유분방한 본능. 슈퍼주니어의 막내 규현! 좋아요. 뭐 잔잔하니 많이 터지고 있어요. 지금.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. 예, 예. 제가 연습생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어요. 뭐 2, 3개월 하고 슈퍼주니어로 데뷔를 했었는데 사실 두 달 정도 한 다음에 Thinking About You Girl이라는 노래를 CD에 담아서 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노래 연습하고 춤 연습해.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. 이렇게 한 며칠 하니까 녹음을 시키더니 저를 데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. 가는 중에 저 어디 가는 거예요? 라고 물어보니까 너 오늘부터 슈퍼주니어 될 거야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슈퍼주니어요 제가? 아니 그 저는 너무나 당황했던 게 그 당시에 슈퍼주니어는 데뷔한 지 6개월이 좀 안 됐을 때였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인이었죠. 또 지금은 강심장에 나와서 막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강심장은 엄두도 못 낼 느낌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완전 신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2명이나 되는 멤버가 있고 제가 들어가면 13명이잖아요. 그럼 멤버들이 이제 TV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싶어 할 때잖아요, 가장. 그렇죠.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들어가면 분명히 멤버들을 날 싫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 어린 마음에도? 네. 그래서 너무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근데 또 제가 좀 안 좋았던 게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이틀째 만에 그 보기 힘들다는 슈퍼주니어 전원을 마주친 거예요. 이틀 됐으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. 뭐 인사도 뭐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지나셨단 말이에요. 이특 씨께서 이특 형이 저기요 인사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러시는 거. 이특 씨. 제가 원래 90도로 인사를 제가 정중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었던 거죠. 터세. 멤버도 그때 그 당시에는 다 같이 살았었어요. 막 열 몇 명이서 숙소에서 다 부대끼면서 살았었는데 다들 침대 하나씩은 있었어요. 근데 일단 제가 방이 어디예요?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아무데서나 자 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저한테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숙소에 들어왔거든요. 근데 처음에 큰 안방에서 예성 형 옆에서 한 달 동안 이불 깔아놓고 생활을 하다가 좀 질리고 다른 방에 가서 또 여행 가방 가지고 가서 또 동우 형이랑 성민 형 사이에서 침대 사이에서 그냥 또 살고 그런 식으로 제가 9개월을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. 숙소 내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셨군요. 네, 숙소 내에서. 숙소 내 떠돌이. 또 거기다가 이특 씨께서 처음에 제가 이특 씨한테 좀 찍혔었잖아요. 아, 또 나야? 또 요리하면 막내가 또 해야 되잖아요. 예. 야, 또 막내가 한번 라면 좀 끓여봐라 라 그래서 제가 라면을 끓이겠습니다. 그래서 라면을 끓였어요. 근데 저는 여러 사람의 라면을 끓여본 적이 처음이었던 거예요. 그때 아마 그렇죠. 대여섯 명, 일곱, 여덟 명 되는 라면이었는데 그렇지. 물을 못 잡았어요. 그래서 그렇죠.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강 라면이 됐어요. 한강 라면. 한강 라면. 정말 이 이태 씨가 딱 한 입 드셔보시더니 젓가락을 탁 던지면서 와. 이거 누가 끓였냐? 이거 누가 끓였냐? 하이틴의 목소리로 그 사람 미소 짓지 마세요. 그 당시에 저도 이해가 가는 게 12명도 많은데 13명이 돼버리니까 멤버들도 그런 게 조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도 라면 마신다고 숟가락을 집어 던져서는 안 되죠. 원래 이 뜻은 약자 옆에서는 굉장히 강해요. 그
그렇지. 진정한 때.